디자이너님 제대로 해주세요. 저 굉장히 레깅스가 탐나는데요. 레깅스는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제 꿈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머리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레디 따다예요. 오케이, 이제 우리 팀 바뀌니까 이제 A, B, C도 보자요. C 자, 저희의 디테일함을 보시죠. 어디 가세요? 저희가 도움이 가세요. 좀 필요해요. 야, 우리 C. 미친 신부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막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테이프로 배도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그 뭐지? 머리끈이 목장갑 끈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어디 브랜드 건지 아세요? 영등포 구청. 네, 브랜드예요. 이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최종 발표해 주세요. 감독님! 아이디어! 여기 디테일! 미친 신부! 미친 신부! 아, 왜 이렇게 떨리게 하세요? 면접 의상 코디 이야기. 국내 대표 트렌드세터들의 옷을 스타일링한 넘버원 스타일리스트와의 면접이 있다. 스타일리스트의 마음을 사로잡을 면접 룩을 연출하라. 과연 이번 대결의 위너는 누굴까? 1교시 수업 Here we go! 면접이지 면접. 면접이니까 우리 뭐야? 깔끔한 걸 해야 돼. 깔끔. 야, 저런 거 입고 면접 가면 튀지 않을까? 야, 이런 거 입고 가면 튈 것 같아. 나 이런 거 입고 면접 볼래. 안녕하세요. 면접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경 보거나 입고 나니까 이런 말 입고 들어가면은 야, 면접은 만나가자. 아, 면접은 주영이가 말 잘하는 거야. 맞아, 그 스타일링이니까 너무 그냥 저런 민자 등장은 재미가 없어. 아니, 근데 누가 면접을 볼 거야? 예. 내가 그래서 면접
솔직히 좋은 말을 잘할 것 같은데? 말도 잘하고 애가 또 중립이 굉장히 면접관들이 좋아하시고 뚜룩뚜룩 하는 거 어때? 괜찮은데? 이거 얼마야? 너 괜찮아? 야 너 궁금해 스타일리스트 면접이라면 아마 그거 밝은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어 야야 약간 잘못 입은 게 할머니 완전, 스타일인데? 이거 이쁜 것 같은데? 뭐야? 왜? 이 화려사이드를 모른단 말이야. 맞을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야. 못 부르는 거야 이거는. 네, 들어오세요. 어쨌든 스타일리스트가 되려고 오신 거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의상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레이나 씨부터 해주실래요? 네, 저는 좀 비 오는 날을 겨냥해서 포근하게 머플러를 일단 이렇게 포인트인데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비가 이제 그치면 제가 이걸 풀 거예요. 지금 일단은 비 오는 걸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시계가 또 포인트가 또 이렇게 좀 간지템이라고 요즘 이렇게 좀 귀여운 시계 하나 쳐봤고요. 머플러 색상에 맞춰서 신발도 신어봤고요. 좀 약간 귀여우면서도 대학교를 막 졸업한 새내기 같은 그런 상큼한 사과머리에 어울리는 네. 근데 발랄한 분이시네요. 네. 네. 스타일리스트는 발랄해야 돼요.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요, 요즘 유행하는 두 가지의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봤어요. 네, 저는요, 50, 60년대의 복고 스타일과 또 미니멀리즘. 그게 채소로 스타일링을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셔츠는 시스루 룩인데, 제가 원래는. 시스루 룩? 시스루. 시스루룩이에요? 네. 시스루룩인데요. 혹시 스펀드 하셨나요? 귀여워. 가벅네. 시스루룩인데요. 제가 파격적으로 딱 그 속옷만 원래 입고 오려고 했는데 네. 지금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처음 뵙는 이런 면접 자리니까 이렇게 속에 그냥 나시를 입었어요. 스타일리스트가 나시가 뭡니까? 나시가. 민소매. 민소매.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포인트! 가방이 딱 빼먹었네요. 네. 가방. 호흡이 맘에 들어요. 그죠? 아이템 자랑하지. 자랑 다 끝내셨나요? 네네네. 네. 자랑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리스트는 사실 또 이렇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연예인만을 위한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뭐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전 주로 이제 연예인분하고의 스타일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연예인의 의상을 굳이 항상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항상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탑스타가 되셔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의상을 가져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루 셔츠를 지금 본인이 입고 있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싫다고 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희 씨를 탑스타라고 하고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잘 입는데요? 뭐 일단 해보시죠. 네. 연기잖아. 다른 네, 팀이야. 연기잖아. 다른 팀이잖아. 아, 연기잖아. 연기잖아. 연기 한번 해봤잖아. 연기잖아요. 연기입니다, 연기는. 유인님, 이게요. 아, 지금. 유행하는 옷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오늘 언니가 입어야 지금, 해요. 지금 언니가 입었던 옷을 지금 저한테. 아니, 아니, 아니. 새 옷, 새 옷. 아, 그래요? 네. 네? 새 옷.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말.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옷이 또.
유인님이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놔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몸매가 그치, 좀 내가 되지. 그쵸, 그쵸. S라인이잖아요. 이 옷은 정말 잘 어울릴 거. 아무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좀 말해달라고요. 내가 뭐 오늘 뭐를 입어야 되는지. 치수로 보세요.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유인님. 스타시잖아요. 아, 저는 그냥 야. 치수로 모르시는 거예요? 알잖아. 내 이미지 모르나? 나 청순 블레모. 섹시한 지금 내 속옷을 다 보여줬다. 이게... 저는 그런 이미지 아니야. 나 찰랄라 이미지. 모르시나? 언니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조용하시던데 이거 입으면 또 조용하다고요? 조용하다고? 아니 요즘 좀 조용한데. 아, 저랑 스타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옷 검색어 쫙 올라가고. 이거 입으면